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전화점사를 보시면은 이제 목소리만 들으면은 좀 확인을 띄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진짜로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떤지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애동제자 테스트라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걸 한번 가져왔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번 목소리만 일단 들려드릴게요. 네. 듣고 정말 맞출 수 있는지 네네. 네, 한번 차영석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마인지 마련 받았잖아요. 좀 지저분해서 가부장님이 준비하신 걸 날로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가부장님이 못 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아시겠어요? 뭐 그냥 느껴지는 걸 얘기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일단은 되게 바쁘게 움직여요.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고 건강적으로 얘기할게요. 조금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해요. 답답하신 게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성격은 되게 밝으신데 조금 남들도 많이 챙겨주시는 성격이에요. 대신에 조금 자기가 힘들어도 남들한테 표현은 안 하고 자기 혼자 좀 삭힐 것 같아요. 일단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되게 활발히 활동도 하시고 사람을 많이는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안 믿었으면 좋겠고 이분도 한번 믿으면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 같아요. 예체는 이런 쪽으로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 좀 올해 운세가 좀 어떨까요? 올해 운세는 자기가 이분도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조금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지금 계속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 좀 좋나요? 운세 선생님 봤을 때 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딱 나쁘다고 나오면은 지금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조금 말을 제가 이 표현 자체를 되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이쁘게 좀 말을 제가 이쁘게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남들 챙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남들을 더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눈물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자기가 가슴 아파도 남들 더 많이 챙겨줘요. 이분은 나중에 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돈 엄청 많이. 아니 도움보다도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주위에서 원래 사람은 베푼 만큼 갖고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대로만 그래도 사람들 지금 하시는 것만큼만 계속 하시면은 도움 많이 받고 나중에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 직업은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직업이요? 제가 아까 예체능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려한 저기에서 화려한 좀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뭘 들고 있을까요? 방금 안 됐어? 맞아. 마이크 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는 가수실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수 요거 어떻게 보면 가수도 예체능 쪽이잖아요. 그거 계속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인기 있으실 인기는 좀 내년에 조금 몸수로만 조금 조심히 건강만 조금 저는 다른 거 뭐 점사 볼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을 일단은 계속 많이 찝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건강 조금만 이거 노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많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목이랑 네, 이런데 네.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네. 직업이 뭔지 뭐 하시는 분인지는 선생님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알려드릴게요. 너무하세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